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호세아 주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우리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이죠. 공부를 했는데 역사서를 하다가 코로나가 뻥 터지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은 그 호세아서를 또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소선지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주석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구약이 뿌리고 신약이 나무 아니겠어요? 나무 열매 이런데 이 뿌리대는 열두 선지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그이 열두 서의 관문을 통해 가지고 열두 선지서라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약의 바다로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12선지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적인 것을 먼저 공부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주해와 설교 또 말씀 증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1장 1절에는 시대와 저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즉 주전 793년에서 753년이라는 40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때가 바로 북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한 흥왕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흥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도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753년 여로보암의 치리가 끝난 다음부터 30년이 지나가지고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멸망할 당할 때또 왕의 이름도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의 이름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셨다 하는 것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뭐 번성기인과 동시에 그 우상숭배가 충만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상숭배를 돌이키지 않고 혼합주의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예리가 또 누구냐? 부예리는 지금 뭐 아무리 찾아도 나올 길이 없고요. 호세아는 주로 북왕국의 북쪽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남쪽 나라 왕들은 대충 누구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네 사람의 이름만 딱 보게 되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하고 활동 시대가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사야의 활동보다 조금 뒤에 있거나 하는 시대에, 남쪽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이 활동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있다면은 그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비로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처음 말씀하실 때, 그거 보면은 베 호세아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베 호세아는 엘이나 렉 아니죠. 누구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할때 to나 unto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테일라트 디브레이 아도나이 베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 안에서 말씀하셨다. 호세아의 내적인 감동을 통하여 이 계시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 호세아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죠. 안에서 배는 잘 아시다시피 전치사 인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밖에서 누구야 하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속에서 호세아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 듣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또 귀를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또 내적인 영감을 통하여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누우님, 제누우님 창녀들에게로 가라. 참 예, 창녀들에게로 가가지고 예, 창녀 가운데서 한 여자를 맞이하고 예,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령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아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계명인데 이 계명과 다른 말씀이 지금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음란하다 하는 예, 그죠? 이 말씀은 제누님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 제누님하고 또 동침하라 티즈네어 하는 거죠. 그죠? 그 여자와 또 동침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호세아, 그 다음에 창녀가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서의 창녀와의 결합,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신과 저신을 막 혼합주의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마치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바꿔서 동침하는 그런 창녀들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말씀과 다른 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를 떠나서 아주 음란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티진의 하아레츠 땅들이 행음을 했어요. 그죠? 메 아하레이 아드나이 여호와의 뒤로부터 행음을 했다 하는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올리 여호와가 아니라 여러 사이드에 신들을 두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일렉 바이카 엣 고멜 고멜은 이거 영어로 이거는 히브리어는 가마르죠. 가마르는 컨서메이트 완성하다 하는 거죠. 완성하다 끝내다 하는 거죠. 일을 마치고 끝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 선택한 것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를 맞이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컨서메이트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디스트로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트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고멜하고 저 호세아의 결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트 디블라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상당히 알려진 창녀가 아닌가 황진이 뭐 이렇게 하듯이 알려진 창녀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정말로 호세아가 이렇게 했겠느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상징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바트 디블라임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실제로 결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아, 이게 참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타하르 베텔레드로벤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텔레드 아들을 낳았죠. 로벤 아들을 그녀가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참 이스라엘의 배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이 디블라임의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4절에 뭐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렇죠? 이스르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스라흐 이겼 파이팅 싸웠다. 엘 하나님과. 네.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28장 32절 2장 이런 데 보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네가 나한테 싸워가지고 네 이겼다. 기도의 장소에서 이겼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권세,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말로는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건 사실은 그가 쓰라흐 뿌린다. 엘 하나님 그가 그 하나님이 그냥 뿌린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훅 흩뿌리자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가 뿌린다 또는 흩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예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박살내버려서 이 이스라엘 사실은 이게 멸망의 골짜기거든. 멸망의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멸망의 골짜기. 파멸의 골짜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박살내가지고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후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아합의 가문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또 예후의 집을 하나님께서 또 멸망을 시키겠다. 이스라엘에서 흘린 그 파멸의 피가 다시 예후의 집에 이제 내려가서 예후의 집 사람들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닫아버릴 것이다. 폐할 것이다. 예후의 가문을 확 멸망시켜가지고 뿌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4대의 그 축복을 약속받죠.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 딸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나가 다섯 명이 4대를 이어서 왕으로 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후의 집도 부셔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골짜기, 그 멸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하는 이 워드프레이입니다. 워드프레이. 가장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 권세활을 상징하는 활, 칼, 병거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을 꺾어버리면 전쟁을 못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방인의 나라에 흩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셨다.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는요. 그의 이름을 로루함마라 하라. 로루함마. 라함은 긍휼히 여기다. 로우니까 반대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을 더하지 않는다. 키로 오시포드. 내가 더하지 않을 것이다. 알라햄. 알라햄의 긍휼이 긍휼하게 여기는 것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에드 베이트 슈라엘 키 나쉐 에샥 라햄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없애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긍휼의 핵심이 죄를 없애는 건데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곧바로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영원성. 하나님은 그의 진노는 잠깐이죠. 그의 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잠깐 진노하셨지만은 유다 족속을 그들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여호와로 구원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역사하여 구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활과 칼 전쟁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고멜이 로루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셋째죠. 셋째. 셋째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래서 로암미. 암은 백성. 미니까 나의 백성. 그죠? 암이. 나의 백성. 로우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격의 특성은 시편 30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날 때 부모가 자식한테 닌 앞으로 내 새끼가 아니야. 닌 앞으로 내 새끼 내 딸이 아니야 이래도 어떻게 그거를 한 잔 때렸지만 그죠? 그래도 그 또 상처에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내 자식이다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하늘에 별과 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곳에서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칭호를 얻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돌아올 때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올 것이다. 잡혀가서 흩어지지만은 에스라를 세우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 멸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날 가도르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게 되죠. 그죠? 올라올 때 그 땅으로부터 올라올 때 키 가도르욤 큰 날이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큰 날이 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그 왜 유월절을 여호와의 큰 날, 큰 날. 그 다음에 유월절 밤을 여호와의 밤 이렇게 하듯이 여호와의 날, 또 뭐 가도르욤 큰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큰 날이에요. 같은 욤인데 욤 카탄 있잖아요. 작은 작은 날들이 있고 욤 가도르는 큰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나 마라 하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을 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2012년이 밝았는데요. 뭐 작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더라도 원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암미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일시적인 진노를 당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책을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또 말씀사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는 2장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걸 비추고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로 바로 올리는 과정을 좀 배워가지고 조금 열심을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쁜데요. 열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